인산으로 지금 청사 이전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인산이 잘 안 되면 기존의 청와대로 계속 사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지 부탁드릴까요?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물론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의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그 청와대라는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들어가면 국민들과의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오늘 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 지을 일은 아닙니다. 그 용산 그 안이 걱정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정확하게 그 단계가 당선님께서 용산하고 이제 그 외교부 두 개를 보고 가지고 이제 결정을 앞둔 단계인 건지 하고요.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이권과 확산이 나간다는 구도가 있고 안 나간다는 구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가지. 그 당선인이 어느 지정을 특정해서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월 10일에 취임을 준비할 때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희가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계별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집무실 공약 내실 때 경호나 보안 문제도 고려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외교부나 국방부총과 이제 고려하실 때 좀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호상이나 이런 문제들, 일단 보안상의 문제 고려했을 때 그 기계가 이미 적절하다고 보시는 어떤 곳이든 특별히 한 곳의 경호보안뿐만 아니라 가능한 후보 대상지의 경호보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호보안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 불편이나 국민 속으로 들어오면서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많은 변수와 상당히 많은 검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해서 청와대 안에서 저희가 소통이 가로막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원칙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무실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취임 전에 네네.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 기자님들 보도를 보면 저희가 인수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다 돼서 공약으로 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진행 결과 그리고 논의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용산 희정 관련해서 네. 사실 용산이 국방시설이 많아서 과연 그게 국민 소통과 이제 적합한 취지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삼성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결정이 되면 그 또한 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